지방에 위치한 한 달마 선원. 직접 그린 달마돌을 파는 전문 판매처입니다. 이곳에선 아주 특이한 기준으로 그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파트처럼 평수에 따라 달마도의 크기와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구입할 때 집의 평형에 따라 기종을 결정하는 에어컨처럼 이곳에서 판매하는 달마도 역시 집의 평형에 맞춰 그림 크기를 골라야 합니다. 그림 크기에 따라 발산되는 기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마도의 효능과 가격은 그 크기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3평짜리는요? 저 그림 있죠? 저 밑에 있는 그림. 밑에인가요? 네, 저 정도 크기가요. 네. 저게 수매차는 평소 3평짜리거든요. 이게 저게... 수매를 차단해준다고요? 네. 이게 기반상 거리에 따라서 수맥을 차단하시는 건 평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수맥 차단하시는 평수가 3평짜리입니다. 기를 발산한다는 달마도는 수맥파의 전자파까지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그 효능에 대해 인증서까지 받았다며 자랑하던 남자는 점점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비의 물컵이라며 컵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그 달마 대사가 9년 동안 늦게 자살할 때 뒷모습입니다. 이 컵 안에다 커피를 갖다 이렇게 타가지고 마셔보면 커피 맛을 수놨습니다. 그래요? 소주 같은 것도 여기다 보면 소주의 쓴맛을 채워줍니다. 컵 안에 그려져 있는 달마 대사가 기를 발산해 그 안에 음료 성분까지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픈 사람들에게 특효라며 손님들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느 스님이 운영한다는 달마원. 역시 달마도를 직접 그려서 파는 전문 판매처입니다. 여기서도 달마도의 가장 큰 효능으로 수맥파 차단을 내세웠고 그림 가격의 기준은 역시 크기였습니다. 수축에 수맥이 흐르면 기운이 빠지거나 그걸 차단하는 방법을 단편을 하시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기 시작하는 스님. 기를 발산하고 수맥까지 차단한다는 달마도가 완성되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남에게 조건 없이 베푼다는 의미의 보시. 그런데 이곳에선 그림값을 보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하게 했습니다. 혹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이런 달마도 하나쯤 소장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언제부터인가 이 달마도가 집안에 흐르는 수맥파를 차단해주고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심지어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서 사업까지 번창하게 해주는 등 이 만병통치 부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효능을 앞세워서 달마도가 홈쇼핑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원래 달마도는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 수행의 방법으로 그리던 것으로 이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달마도가 상업화되어서 이 홈쇼핑에까지 등장하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영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선종의 시조로 알려진 달마대사. 20개 간결한 획으로 붓글씨를 쓰듯 내치고 얼굴은 험상궂게 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님들에게 구도의 수단이자 예술혼의 상징이었던 이 달마도가 몇 년 전부터 액을 쫓아주고
복을 불러오는 부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마도 관련 상품만 해도 160여 종이 넘고 달마도를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만 해도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한결같이 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케이블의 홈쇼핑에서까지 달마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작가는 해운이라는 본명을 가진 일붕 선교종파의 스님입니다. 이곳에서는 복제된 그림 위에 금칠을 해서 황금기 달마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거기 해운 스님 잘 만나요? 네, 예. 예, 다름이 아니고요. 예. 예전에 제가 그 홈쇼핑으로 달마도 광고하는 거 봤는데요. 예, 예. 홈쇼핑 거는요. 예.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요. 예. 여기서 진품. 예. 접수 받거든요. 아. 홈쇼핑 거는요. 예. 이제 그 순 작품은 작품이지만. 예. 그 책도 그림은 아니잖아요. 예. 그림기에,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저 나가는 작품은 손님이 직접 그리신 거거든요. 황금 기 달마도의 작가인 해운 스님은 지방의 한 사찰 입구에서 달마도를 직접 그려서 판매하는 선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과 차별화하려는 듯 직접 그린 진품임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선원 안은 해운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로 가득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달마도의 효능을 선전하며 특히 수맥파의 차단을 장담했습니다. 하는데 기획사에서 딱 알고는 있잖아. 스님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 테니까 좀 해주세요 하면요. 스님 이거 계속 그려줄 순 없잖아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획사에서 딱 찍어갖고. 기획사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기획사에서는요, 자기들이 스님한테 판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계획을 하면 2년이나 이렇게 해갖고 딱 가져가갖고 기획사에서 그 황금기라고 아시죠? 지난 거. 작년부터 계속된 홈쇼핑 광고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해운 스님. 최근에는 직접 찾아와 그림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스님, 저희들이 오늘 저기 스님 작품 못 가져갔지요? 오늘? 아니죠. 오늘 접수하셨다가. 지금 접수가 많이 밀리지요? 예, 접수하셨다가요. 한 일주일 좀 되는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왔다 가고. 작년부터 기재해 놓으면 요즘 같은 입시철이나 연말 연시가 되면 특히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그림 주문이 밀린다고 합니다. 원래 불상기능장이라는 해운 스님. 무카를 배운 화가 출신이 아니라 조각품 복원이 전공입니다. 몇 년 전 달마도 붐이 일었을 때 해운 스님은 전공인 조각 대신 본격적인 달마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지요. 지금은 나 지금 뭐 마음이 이왕 삼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일반 사찰이나 뭐 입시철 되면은 기도 하러 불자들은 다 대부분 찾기 마련이고. 홈쇼핑을 통해서도 해운 스님의 달마도가 팔리고 있지만 막상 그 이익이 스님에게 모두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톡을 하나 지으려고 한 것인데 톡을 안 짓고 돈도 없고 보시금이 한 뭐 천만 원이 주고선 계획서하고 뭐 한 2년간 뭐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과전이 돼가지고 스님이 다 하는 줄 알고 나는 호랑이 떡을 타고 있는데 떨어지면 물리 죽는데 그래 타고 있으면 다 산신 아니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다고 소리만 요란하지. 내 명예만 좀
올라간 건 올라갔지만은 그게 또 안전 소리도 많이 하지. 뭐 스님이 장사꾼으로 돼 있냐고. 사실 여기 장사가 아닌데. 해운 스님은 홈쇼핑 기획사에 황금기 달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겼다고 합니다. 홈쇼핑에서 해운 스님의 달마도를 판매하고 있는 기획사를 찾았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그동안의 황금기 달마도의 매출을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홈쇼핑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히트를 한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나 히트를 작년에 금액을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도 뭐 밑에 중간자진 입장으로 장학회들도 뭐 그걸 파갈 수는 없고 좀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제법 나가긴 했다는 황금기 달마도는 지난 1월 유수의 홈쇼핑사에서 1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저희 2005년 1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2006년 1월 21일까지 총 22회 판매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1년 동안 판매한 총 그 상품의 판매액은 9억 6천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 그런데 황금기 달마도의 가장 큰 매출 성과는 정식 홈쇼핑 방송이 아니라 케이블 TV에서 하는 홈쇼핑 광고였다고 합니다. 소장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황금기 달마도는 그야말로 전설처럼 떠도는 대박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 국내 업체에서 제가 한 상품을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액자를 못 찍을 정도로 물량이 나갔거든요. 아니 저희가 한 10억 정도 넘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팔렸습니다. 10억이 아니고 뭐 유난히 팔렸습니다. 우리 알기로 한 3, 40만 개 이상 팔리고 하는데 3, 40만 개요? 45? 45억 그 정도 팔렸다는데. 케이블 TV 광고를 통해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다는 황금기 달마도. 그 1등 공신은 바로 지난해 9월부터 케이블 TV 6개 채널에서 전파를 탔던 정체모를 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해운 스님의 달마도에 관한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 달 동안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송을 탔다고 합니다. 이 달마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집을 샀어요. 이게 다 달마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운 스님이 달마도를 덕분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해운 스님에 관한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황금기 달마도 홈쇼핑 판매 광고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프로그램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리실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전합니다. 당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제작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방송 광고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예, MBC에서 왔습니다. 제작사는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광고로 제작해서 납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상품입니다. 아,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고 PPL 아시죠? 가지고 이제 그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PPL이죠.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품 광고를 프로그램 종료 직후 편성하는 이 같은 광고 연동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충동 구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에 제재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방송인은 프로그램 중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업이라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뭐 어떻게 무슨 방법을 다 광고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편법이 되든지 간에 어떤 간에 예. 과장된다면 과장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그 근거에 이제 자기가 느낀 바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었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건 그 광고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왜 연동 광고를 하느냐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문제가 됐던 거지 프로그램상 내용 가지고 문제 삼은 건 없습니다. 자가에 말씀드린 거죠. 강렬한 수맥이 흐른다는 그곳에 정말 프로그램의 내용상 문제는 없었을까. 방송은 한눈에 보기에도 비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맥이 흐르지 않습니다.
제작진은 한 대학 교수의 실험을 통해 달마도에서 특별한 기가 나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가 나오는지 테스트를 의뢰했다. 두 명을 실험한 결과 놀랍게도 똑같이 달마도가 있는 곳에서는 오링 테스트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당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대학 교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당시 달마도의 기효과에 대해 본인도 놀라워했던 그 교수는 같은 실험을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 봉투 중 한 곳에만 달마도 그림을 넣고 과연 학생들이 달마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가 나오는 봉투에 손을 대고 있으면 그 힘으로 인해 손가락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오링 테스트. 교수와 학생들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7명 학생들 대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봉투에서 큰 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첫 번째 봉투에서 해운의 달마도 그림이 나왔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길을 느꼈다는 두 번째 봉투에서는 백지가,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큰 길을 느꼈다는 세 번째 봉투에서는 인쇄한 글씨에 쓰인 500원짜리 화선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실험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달마도 그림에서 실제로 길을 느꼈던 학생들 하나도 없었던 경우가 있는가요? 예. 저것이 뭐 100% 옳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기라고 하는 유동성의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달마도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상징성 이런 것이 좋아서 사람들이 사고, 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해서 한 것이지, 여기서 저기서 뭐 엄청난 기가 나온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공인인데. 업체에서 내용상 문제가 없다던 달마도 방송은 이러한 비과학적 내용으로 인해 방송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비과학적인 내용과 간접광 위반으로 시사고하고 예?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운수님께서 조성하신 방송위원회 제재 후에 프로그램만 분리한 후 황금기 달마도 홈쇼핑 광고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명주사까지 넣어 항의를 하거나 불만 섞여서 뭐 반품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절대 없었습니다. 한 건도? 네, 없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냥 뭐 깨져가지고 뭐 액자기 때문에 깨져서 반품 들어오는 건 있어도, 이게 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 사기 때문에 그냥 집에 들어온 건 잘 내치진 않습니다. 이런 종교 제품 같은 경우에. 근데 아무리 욕을 하고 어떤 선생님이 어느 분이 하는지 몰라도 그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홈쇼핑에 선생님 작품 가지고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술가의 혼이 담긴 그림도 아니고 몇 분마다 그려내거나 찍어내는 그림에서 무슨 기가 발산될 것이며 또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술이 홈쇼핑을 통해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막대한 매출까지 올렸다니 정말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달마도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연간 5천억 원에 이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달마도가 어쩌다 이런 상술에 이용되기 시작한 건지 달마대사가 시장으로 나온 까닭을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달마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인지 전국의 달마도가 모여든다는 인사동을 찾았습니다. 표구사 주인들은 달마도의 붐을 일으킨 인물로 입을 모아 한 화백을 꼽았습니다. 예쁘게 달마도는 손님들하고 선수화를 하는 분들은 다 달마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약간 좀 미신적으로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성행하게 된 것은 그 SBS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거부터예요.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청강 그분이 이제 그
그 시발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다른 표구사에서도 청광화백의 유명세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성함이 김용대. 김용대 청광 해가지고 거기서도 매일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고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 많지 뭐 촬영으로 비롯데 많지 뭐 아침에 새벽에 딱 4시에 일어나서 딱 기도하고 목욕 제기하고 앉아서 딱 하루 몇 장 그리면 그 끝이야. 거기 가서 사령을 다급히 해서도 그리 이야기해서 주문해도 1년 걸리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돈을 밑대를 내놔도 이거 못 받아 나와요. 이건 얼마나 나와요? 지금만 50만 원. 50만 원? 네. 근데 그거는 최고로 수매 차단이 많이 되고 비가 많이 나온다는 작가는 이분밖에 없어요. 청광화백에 대한 소문은 기이한 일화와 함께 지방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고승희 김학승님 아시죠? 다음에 이제 피가 흐르고 막 그랬다는 거. 피가 흐르고요? 어떻게 피가 흐르고? 다음에서 피가 흐르고 이랬다는 거. 김학승이가 이것도 폭탄기도 돌아오는 거거든요. 김학승이 이건 이제 40만원에 35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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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용어하다고 돈 많이 받았어요. 청광 김용대 화백의 달마 선언은 인터넷상에서 판매 사이트가 아닌 카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타의 달마도 판매 사이트들과는 달리 그 효능을 직접적으로 선전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가격을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청광 김용대 화백의 달마 선언을 찾아갔습니다. 안내 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선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침 달마 선언을 방문한 관광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한동안 달마들을 사러 전국에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창 그리 할 때는 자 어디가네 하루에 1,100명 1,100명 1,100명이요? 그만 한 그 당시 한 네. 3, 4개월 6개월 동안 엄청 왔다. 아니 근데 그림이 뭐 이렇게 효험도 있고 그렇다고 닮아도 우리 동네에서 뭐 별로 뭐 안 본데 그 저기 뭐 사 아는 사람들이 그림에서 기가 논다 사고 뭐 일상되네. 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 뭐 그 정도지. 그런 말 말고 중국에서만 살게 왔다 엄마. 그걸 모르겠다. 좋은 집까지 온 사람을 좋은 집게를 내는 것도 뭐 그런 비밀이에요. 수십만 원 모이는 이거 수다. 그다 수십만. 돈을 그만해도 말 말해라. 이거 수십만이야. 청광화백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게 된 데는 방송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1998년 무렵 한 공중파 방송에서 청광화백의 달마도에서 강력한 기가 나온다며 1년 새 무려 3번이나 방영한 것입니다. 그 후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 밖을 내는 거는 뭐 계속 지구지 저거 안 나가고 지금 또 박물관 짓는다고 기사지. 아 저 안쪽에도 다 김용대 선생님 땅이에요? 네. 원래 부자였어요? 그래 음서다 공장이요 음서다. 음서인데 어떻게 벌었어요? 그럼 저거 해가 그리 뭐 자리에다 뭐 돈을 전해는 막 하루 한 자리도 넘다 뺀데 뭐 어떻게 손이 마이하고 쇠를 오르지. 방송을 타기 전까지만 해도 집도 없이 전국을 떠돌며 민화를 그려왔다는 청광화백. 달마도로 크게 돈을 벌어 불과 2년도 채 안 돼 달마선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달마선언은 고성군청 지도에까지 표시될 정도로 관광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청광화백이 운영하는 선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달마 선원은 그가 세운 청광사라는 절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청광화백은 개인이 사찰을 소유할 수 있는 법화종에 등록해서 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달마 대사의 조각상이 조성되어 있는 청광사 한켠에는 옥으로 만든 달마 천불을 모셔놓은 곳도 있습니다. 달마 천불마다 불사를 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달마 박물관도 건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 곳곳에는 일반 사찰에서 보기 힘든 CCTV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많이 나셨네요. 16개나 나셨네요. 강도가 진짜 저기 한. 강도요? 강도가 있나요? 언제 보는지. 아니 손님이 막 진짜 많아서 그런. 아, 돈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저녁에 다 넣어드리고. 아, 근데 선원에 진짜 강도가 들어요? 두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요? 달마도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여러 차례 강도가 들어 청광화백은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한창 방송을 탈 때만큼은 아니지만 달마도를 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기다린 끝에 청광화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세금을 내시나요? 세금? 오늘 빨리 해야 되나요? 매력 내요. 이렇게 뭐 일부러 그림을 팔기 위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난 단 한 번도 과장 광고 한 일도 없고 그 당시 그 방송 보면은 내가 이놈 안놈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도 이놈 그런 사람은 몰랐어요. 방송 너무나도 알았지. 우유한 내용인데 내가 해가지고 마침 뭐 현동한 것처럼 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청광화백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광화백의 이웃회사는 박재철 씨는 화백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함께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저 집에서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내도 있었고 여수 차례 그런 얘기는 했지요. 오는 사람마다 그 작대기가 들고 놓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움직이면은 기가 놓아서 움직인다고. 악수라 그러면 기가 놓아서 손을 잡으면 뭐 몸도 안 아프도 크고 말이 손에서 기가 놓아 그러는데 내가 하늘에 내려다보고 지면 웃을 일이지요.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를. 예, 직접 있었지요. 현실 옆에 보셨어요? 예, 여수 차례 있었지요. 내가 자기하고 동행할 때일 때는. 자신의 입으로 기에 대한 과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청광화백. 그러나 방송에서는 직접 기 실험을 해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방송 때만 해도 당시 제작진은 달마의 계시를 받아 무상으로 달마도를 나눠주는 청광화백의 신비한 사연을 단순한 미담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달마도가 완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레미 뭐 저희 미스터리 극장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계기, 인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드라마타이즈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달마도를 무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게 됐는가. 네, 그거를 이제 방송을 했죠. 방송 이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달마도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전에는 무상으로 나눠줬던 그림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고 엄청난 재산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월과 돈이 사람을 그렇게 바꾼 것 같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게 소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을 너무 이제 방송에 노출돼서 막 그분이 변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하지만 청광화백의 가족은 방송으로 인해 오히려 불가피하게 그림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녀가고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집을 다녀가면은 사찰이 달마 선언이라고 있어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 가지고 보내고 자기가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청광화백이 전국적인 달마도의 대가로 부상한 데는 한 지방방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청광화백의 달마도에서 피가 나온다는 허무맹랑하고 비과학적인 내용이었지만 이 방송 이후 여러 케이블 채널에서 몇 년에 걸쳐 재방송을 하며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비비고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지금 방송하고 사람 마요. 돈 떨어지면 방송하고 우리 이제 그렇게 알지요. 예, 그래 알고 뭐 전부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우면은 우리 국민들 불자들을 너무 눈을 많이 속인다 이거지요. 참 한심하지요. 그 그림을 몽그려가 환자가 장애자가 이 실체를 다 오가지고 그 그림 가다 낳는다 해가지고 오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더라 이 말이죠. 그 그림 그려가지고 나서를 배우나고 의사가 다 필요가 없죠. 이 달마도가 이처럼 혼탁한 부적 시장에 나오게 된 데에는 방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재미를 위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상술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면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제작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소비자들 역시 한 번쯤은 집에 걸려있는 달마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행을 위해서 그려야 하는 달마도가 돈벌이를 위해서 그려졌다면 상술에 물든 그 그림에서 과연 어떤 좋은 기운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태 씨 부부. 불황으로 손님이 줄어 고민하던 차에 방송을 보고 청광화백의 달마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수맥이 흘러서 집안이 뭐 망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귀신이 자주 나타나는데 청광화백 스님 거를 걸었더니 효과를 봤다는 것을 드라마상으로 사실상 보여줬습니다. 탤런트들이 나와서 직접 연기를 해가면서 그걸 효과를 보여주니까 더 믿음이 가게 되죠. 그러나 달마도는 김성태 씨 부부에겐 방송에서처럼 큰 변화를 남겨주진 못했다고 합니다. 기대를 많이 했죠. 이게 뭐 TV에 보는 것처럼 이게 식당 한 저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제가 그런지 몰라도 크게 막 이렇게 눈에 띄게 효과 봤다고는 저는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취재 도중 달마도가 발휘하는 신비한 기운에 대한 기대로 달마도를 무려 8점이나 구입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용 8점 구입하시는데 한 얼마나 들었나요? 300만 원 정도? 저는 이제 광고들을 보고 인터넷에서 이제 올라오는 광고들을 보고 산 사례고. 지금도 혹시 집에 수당하고 계신가요? 제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 못한 거라 제가 불살라 버렸었죠. 사람들은 방송에서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여전히 달마 선언으로 그림을 사러 모여듭니다. 달마도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쩌다 좋은 일이 생겨도 모두 달마도의 공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마도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루에 한 천 점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나는 작년에 와서 그림을 가져가고 만나보고 세 번째 얘기 왔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씩 기다렸다가 그림 한 점씩 얻어가고 채무를 바로 가야 한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할 만큼 했는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해준다 하는. 기다리 너무 많이 그러면 그러면 좋대. 그림 한 장에 적게는 10만 원부터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하는 달마도. 사람들은 과연 이 그림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 달마도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수맥파 차단입니다. 수맥파가 차단된다거나 또는 기를 받아서 병이 낫겠다거나 그런 얘기는 좀 하셨던 걸로 아, 물론 그러면 수맥에 이가 나온다는 것도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어느 수맥 전문가가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냄새 실조가 돼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안수하자. 안수하자. 근데 내가 안수 안 해요. 해야지. 첫 방송이 나가고 청광화백의 그림에서 수맥파를 차단하는 강력한 기를 느꼈다며 한 수맥 전문가가 방송국에 제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당시 방송에선 청광화백의 달마도가 수맥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정성과 마음으로 이제 어떤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정성이 깊어져서 아마 이런 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끝냈습니다. 수맥파라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현상. 객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수맥 탐사가들의 방법대로 달마도의 수맥 차단 효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해운수님의 달마도와 청광화백의 달마도입니다. 콘크리트가 많이 깨져 있잖아요. 이건 진동 주파수에 의해서 깨진 겁니다. 우선은 수맥이 흐른다는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수맥 탐사 도구인 엘로드를 들고 수맥을 탐지했습니다.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는 X자로 모인다는 엘로드. 수맥이 흐른다는 이 지점에 달마도를 놓고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달마도가 수맥파를 차단할 수 있을까? 우선 청광화백의 달마도로 실험을 했습니다. 엘로드가 X자로 구부러집니다. 수맥파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해운수님의 달마도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엘로드가 구부러집니다. 다른 달마도 역시 결과는 동일합니다. 수맥파를 차단하지 못해 엘로드가 구부러진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실험을 다른 수맥 전문가에게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그림도 수맥파를 차단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엘로드가 아닌 다른 장비를 이용해 실험을 시도해봤지만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달마도를 테스트한 것이 아마 100장에서 한 장이 넘어도 넘을 겁니다. 넘은 결과 전혀 수맥파가 차단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수맥파는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올라오고 있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달마도를 그리시는 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솔직하지 못한 수맥이 차단된다라고 하는 용어까지 쓰고 있거든요. 수맥이 차단된다고 하는 건 땅속 지하 몇백 미터 밑으로 지나가는 물줄기가 차단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 달마도가 있다고 하면 내가 몇백억이라도 물어줄 테니까 갖다 달라 그 얘기입니다. 과연 청광화백 스스로는 자신의 그림에서 신비한 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베이나라면 한우가 되기 때문에 베이나인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돼서 된 것이지 무슨 달만을 받았다고 해서 무엇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은 의사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이지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완연에서 완연으로 근데 왜 그럼 주위에서 뭐 기가 뭐 나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전부 완연에서 완연으로 방구만 들어도 똥쌌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달마도가 기를 발산한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청광화백. 그러나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선 아예 대놓고 기 달마도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최초로 기를 발산하는 달마도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한 달마 선원. 이곳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달마도가 보인다는 온갖 효능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기 그림에 대한 설명부터 늘어놓습니다. 수능에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그림이 따로 있고 뭐. 아니 이런 그림이 기화라 그러거든요. 기화라 그러는데 그림에서 기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중력이 생기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제 깨어나고 방 크기가 큽니까? 내 방은 작죠 뭐. 저 정도 크기가요. 예. 조개 수맥차도 평소 3평짜리거든요. 이게 조개... 수맥을 쌓아내신다고요? 이게 이제 세상 앞에 놔두다가 지가 공부할 때는 세상 앞에서 이제 놔두고 공부를 하고 자기가 잠잘 때는 침대문을 놔두잖아. 최근에는 입시철을 맞아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수험생용 달마도를 집중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 발산거리가 70cm라는 포켓용 달마도는 부적처럼 몸에 지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자랑하면서 청광화백에 대해서는 큰 라이벌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뭐? 처음 김 선생님도 이거 좋아했는데. 네. 네, 일단 간판 그랬어요. 극장 간판이요? 제가 그림을 시 언제부터 그렸냐면은 97년도부터 했어요. 제 그림하고 김용재 그림하고 여기 앞면을 보이고 요래 두 개 사람을 요렇게 딱 앞면을 요래 딱 해놔봐요. 그 청광 선생님 그림하고? 네, 이래서 밀려나가더라네요. 그래서 이거. 아, 그림이? 그래서 기 발상 그렸다. 그래도 또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버셨다고. 집이 방려하는 건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돈은 제가 더 많이 벌었는데. 수맥파부터 전자파까지 차단한다는 달마도는 그림마다 각기 다른 기 발산 거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달마도로 실제 수맥이 차단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나요? 피디 수첩이라고 밝힌 취재진에게도 그는 자신의 달마도에서 기가 나온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기를 발산한다는 컵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그림이 9년 동안 면백 자선을 할 때의 뒷모습입니다. 달마도에서. 이제 이 컵 안에서 말이죠. 우리 그 소주 있잖아요. 소주 같은 걸 여기 딱 부어가지고 그 10초, 20초 정도 있다가 딱 마셔보면은 소주의 쓴맛을 줘버립니다. 일반 커피 같은 것도 여기다 딱 부어 먹어버리면은 커피가 이 그 커피 맛 자체 순화시키 버립니다. 음료의 성분을 변화시킨다는 컵은 달마 그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곤 일반 컵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이 정말 효과가 정말 있습니까? 소주 같은 걸 부었을 때? 시음을 타락하면 돼. 그는 우선 일반 컵에 탄산이 섞여 있는 비타민 음료를 따라 주었습니다. 물로 갖다 한번 마셔보세요. 마셨대. 아니 그냥 뭐 항상 먹던. 그리고는 달마가 그려진 컵에도 음료를 따라 건넸습니다. 20초 정도 있다 마십시오. 탄산이 섞인 음료를 컵에 따르더니 20초를 기다렸다가 마셔야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마셨던 말하고 지금 말하고 좀 더 좀 밍밍한 것 같은데. 아주 순해져 버리죠. 그러면 거기 소주라든지 커피 같은 거 바로 펴거나 버려. 달마가 그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음료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그. 대체 그가 그토록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제작진에게 한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자신이 방송에서 검증받은 기 그림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마다 이제 기가 똑같은 기화라도 기가 발산한 거리가 다르죠. 거리가. 내가 알기로는 청광 그림이 요 정도 되는 그림이 1.8m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
그 좀 청한거림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그림 같은 경우 요 정도 큰 거는 4.2m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평수가 이제 두 평짜리라. 그래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어떻다 저렇다 보다만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체크해보고 하는 거죠. 그가 기 발산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이제 거리를 체크하려고 이거 수정입니다. 그림마다 붙어있는 인증서에는 한국기공학회에서 기 발산 거리를 인증해 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럼 수맥학회나 혹시 기공학회에서 뭐 인증서 같은 거를 발급하고 그렇게 했나요? 뭐 인증 해놓은 게 있지. 예. 그거는 이제 그림에서 내 그림을 가지고 매월 체크를 하거든. 이번 달에 그렸던 그림하고 전 달에 그렸던 그림이 그래도 차이 나느냐. 그게 매월 그려가지고 올려주지 않았어. 아, 혹시 그럼 인증서 이렇게 온 게 있다면 저희가 서류 하나 찍어갈 수 있어요? 네, 그 서류 여자가 그려있는데 숙소에 있는데 그거 필요하면 내가 팩스 버려가지고 끝내 팩스는 오지 않았고 취재진이 한국기공학회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인증서라는 것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달마도 그리는 분이 이게 한국기공학회에서요. 그 기 발산하는 거 있죠. 이쪽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그는 것은 아닐 텐 아닌데 뭐 여기서 뭘 그 달마도 그림 그려서 기가 나온다고 뭐 인정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학문을 연기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지. 뭐 이렇게 어디서 뭐 그림에서라든가 뭐에서 뭐 기가 나와갖고 아 이건 좋은 작품이다 이걸 인정해준다 그런 건 없어요 절대. 40여 년 동안 달마도를 그려오며 수행에 정진했다는 범주 스님. 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념무상의 정신으로 달마도를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상술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 상업적인 것 때문에 혹세무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못 지금 달마도가 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나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정립을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 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 신심과 그 예술 혼이 만나가지고서 달마도가 나와야지 그게 진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훌륭한 달마도죠.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벌써 불교와는 특히 참선하는 달마 정신과는 너무도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이 보면서 쭉 궁금했던 건데요. 김영윤 PD. 만약에 달마도를 사서 이 홍보대로 아픈 사람이 뭐 낫는다든지 이런 효과를 못 보면 환불은 해줍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수십 곳의 업체에게 그 같은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환불을 해준다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달마도의 효과는 사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논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군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달마도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직 없는데 그런데도 간혹 이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값에 달마도를 사신 분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달마도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의학에서 암시 효과나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김영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는 것이 어렵고 팍팍할수록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이 달마도는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든 상술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입시철이나 연말연시에는 이런 상술이 더 잘 먹힌다고 합니다. 이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저희가 모르는 달마도의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달마도로 복을 받는 사람은 달마도를 구입한 소비자가 아니라
달마도로 돈을 버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점 말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